자, 오늘은 야외에서 나이프 샤프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외에서 샤프닝 할 때는 휴대용 숫돌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런 작은 돌로도 샤프닝이 가능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일반적인 스칸디 그라인드 나이프인데요. 스칸디 그라인드는 엣지가 평면이어서 야외에서 샤프닝 하기도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숫돌이나 차돌 등을 납작하게 이렇게 연마를 해서 다니면 샤프닝을 하기가 쉽습니다. 샤프닝 방법은 숫돌을 내려놓고 뭐 일반적으로 샤프닝 하듯이 날면을 잡아서 미는 방법도 좋은데 오늘 할 방법은 숫돌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나이프하고 숫돌을 들고 샤프닝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물에 숫돌과 나이프를 살짝 담궈서 연마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을 담궈서 연마를 시작하면 좋은 점이 나이프에 묻어있는 이물질도 잘 벗겨낼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나이프 날 못 면은 이런 식으로 닦아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닦아주면 이물질이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엣지 부분을 샤프닝 할 때는 숫돌을 엣지에 맞춰서 요 정도 꺾어준 다음에 아주 부드럽게 잡고 돌려주면 됩니다. 이때 마무리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샤프닝은 아주 살살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샤프닝의 경우에는 뭐 약간 마무리를 하는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샤프닝을 하면 아주 마무리로 연마가 잘 됩니다. 반대쪽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샤프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